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사 요약 강의 15강 중에 두 번째 강의죠. 바로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선생님하고 배워볼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사 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 함께 알아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이 보듯이 기본적인 특징 어떤 것이 될것 같습니까? 자, 그렇죠. 뭐 도구들이나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겠죠. 자, 거기다 조금 더 살을 더해서 발전된 사회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도구는 반달 돌칼입니다. 자, 반달 모양의 돌이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고요. 나아가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합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 조금 있다가 고조선 언급할 때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각각의 모양들을 보면요. 반달 돌칼은 이런 형태를 떴대요. 자, 반달 모양의 이런 형태인데. 자, 이렇게 구멍도 있대요. 자, 이 구멍이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람들이 추론하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람 얼굴이 아니라 바로 손잡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유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잡이는 왜 만들어졌고 이 반달 돌칼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라면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가 시작되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벼나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낫이나 기계를 통해서 벼나 여러 기타 농작물을 베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달 돌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파형 동검은 이런 형태로 떴습니다. 이런 형태.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형태예요. 자, 기타와 같은 비슷한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처럼 만들어진 칼입니다. 칼. 동검이죠, 동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보니까 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청동기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 브론즈이지만 조금 푸른색을 띈 형태겠죠? 자, 토기를 한번 볼게요. 토기. 자, 토기는요, 먼저 미속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자, 미속리식 토기 조금 이따 모양 한번 볼 거고요. 미속리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요. 자, 두 번째로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해 볼수 있듯이 그렇죠. 무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토기가 모양이 있었는데 요거는 무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선생님 좀 발음이 꼬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속리식 토기 아까 알아본다고 했는데 자, 모양 보면 요런 형태를 띱니다. 주둥이가 길고요. 나름 깊이도 있고 물건을 보관하죠.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그리고 있는데 손잡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마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농작물을 만들게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려운형으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손잡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미속리식 토기도 조금 있다가 고조선 언급할 때한번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로, 자, 거주의 형태는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주의 형태는 지상가옥이 나타납니다. 지상가옥. 자, 조금 엉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짱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면 짱구가 어디에 살게 됩니까? 그렇죠. 2층 집에 살죠. 자, 그런 이미지하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나, 2층의 형태로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조금 추웠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툰드라 지역 같은 데 가면 날씨가 굉장히 춥겠죠. 자, 차가운 기운이 땅에서도 올라옵니다. 그것을 한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층 집도 짓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대 사회에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63빌딩이나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는 아파트와 같은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뭐 롯데타워라고 해서 우리나라 혹은 서울의 랜드 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건물도 지어지고 있죠. 뭐 뉴욕 보면 더 높은 건물도 많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굴부터 시작해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뭐 움집, 그리고 청동시대, 지상가옥 나아가 현대의 뭐 롯데타워까지 굉장히 높아진 건축 기술의 발달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자, 당시 청동기 사회는 바로 계급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급 사회의 대표적인 표상, 예를 들수 있는 것은 바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인돌 정도는 이미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알 겁니다. 뭐 고인돌도 북방신과 남방식으로 조금 나뉘고는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인돌 요거 요 아래 뭐가 있습니다. 고인돌은 뭡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래 묻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장, 부족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족장 개인은 사실 힘이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 자체가 그 아무리 뭐 헐크처럼 힘이 크다고 해도 그 힘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괴물이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인간 한 개인이 이걸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 여러 명이 동원해서 이런 거대 건축물을 당시에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인 그 물리적인 파워는 약하겠지만 여러 자신의 아래에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도 자신이 어떤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인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앞서 신석기 시대에서 이어져 오는 흐름으로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많이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뭐 이런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계급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곳곳의 관광지나 역사적인 자료로서 볼수 있는 고인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나아가서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죠.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일반적으로가 교육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국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단군 조선입니다. 자, 단군 조선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수 있듯이 단군 왕검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인데요. 자, 단군 왕검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요걸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가 될수 있는데 제정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제정일치란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군 왕검 명칭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정은 바로 왕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지도자를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부터 사용되었던 제사장을 뜻하는 의미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니 단군의 민족이니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바로 고조선 여기서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건 사람 개인이 뭐 몇천 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당시 관직이나 지배자의 통칭을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단군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에 대해서도 단군 신하다, 단군 사화다 이야기가 많은데 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단군 조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조선을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었는데 자, 우리는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선인,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투를 틀었다.
두 번째에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세 번째에 고조선 과거의 법을 그대로 계승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위마는 바로 정말 특이한 것을 갖고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 자, 쉽게 얘기하면 고조선 사회는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고 이것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국가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는 돌섰고요. 이제 청동기를 쓰기 시작했죠? 이 이후에는 이제 철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첨단 무기예요, 당시에. 자,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경제적인 측면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조금 있다가 지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중개 무역을 했다라고 표현해 볼 겁니다. 중개 무역. 자, 여기서 중개 무역이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디와 어디를 연결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과 한반도 남부에 있는 국가고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나라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득을 가져가면서 무역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에서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수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선생님하고 중국사 하면 또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요. 한무제라고 하는 한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황제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데 선생님 쉽게 무제 왕이라고 한나라의 왕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무제가 결국 고조선을 침입해요. 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중에 한사군이 설치되게 되거든요. 들어오게 되는데 고조선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조선 멸망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게뭐 부여나 뭐 고구려나 이런 국가들이 북쪽의 영토 고조선을 이어받아서 등장하게 되는 국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조선 사회 특징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한국사 요약 강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정치사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나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경우에 여러분에게 함께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8개 조법을 통해,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사람을, 해한 자는 죽음에 처한다, 혹은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가 되거나 곡물로 보상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징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첫 번째로 뭐 생명 존중부터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유재산, 공물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계급사회.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고인돌에서 보듯이. 그리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여성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불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시각에서는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죠. 자, 왜 그러냐면 남녀 평등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리고 현대를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남녀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가부장적인 모습의 시대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위치, 지리적인 특징들을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고조선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자,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의 영토를 우리가 알아볼 때 어떻게 예측하고 알아보면요. 아까 청동기 시대를 보면서 몇 가지 도구나 특징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미속리식 토기. 다 적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파형 경건.
동검이라고 적을게요. 선생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가 추론하고 있겠습니다. 주로 한반도 북부에 건설된 국가고요. 자, 요 옆에 인근 국가들 보면요. 자, 여기에 한나라 중국이 있고요.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아래 진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에 진나라가 있는데, 자, 이름이 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위치 자체가 이 진나라와 한나라를 연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경제를 연결하면서 이득을 취해가는 무역의 형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중개 무역이라고 표현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나라 무제가 침입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본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 녹여서 고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의 모습까지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분이 잘 복습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마 조금 더 설레면서도 기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3강은 바로 삼국시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가야라고 하는 국가도 알아볼게요.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포함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함께 즐겁게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도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해봅시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